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제가 돈가스를 할 거예요. 일단은 돈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진짜 완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튀김가루가 필요한데 이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는 진한 것보다 좀 연한 튀김가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섞을 판, 그리고 천사점토, 종이, 목공풀, 갈색 물감과 황토색 물감과 샐러드 파우더, 이쑤시개, 둥근봉 L 사이즈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둥근봉 그닥 막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틈 안 해본 거라서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미리 황토색을 도색한 건데요. 이거는 원래 친구가 DIY로 줬는데, 사랑이가 DIY로 줬는데, 그 DIY에서 빵 점토? 케이크용 점토. 넣을 뻔했다. 케이크용 점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너무 많지 않게, 그냥 미니어처니까 작게 하려고 황토색 물감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죠. 표고버섯 토핑도 만들 수가 있고, 일단은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둥근봉 있죠. 둥근봉이 여기 부분 있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막 여기 부분은 잘안 되니까 되긴 되네요. 좀 다듬어 줄게요. 뭔가 강낭콩 같다. 아닌데? 일단은 이 정도 빼고 올게요. 일단은 빼고 모양을 다시 다듬어 줄게요. 이게 소스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 둥근봉은 필요하긴 하네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샐러드 파우더 놔두고, 여기는 소스 흐르는 장면 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마지막에 샐러드 파우더를 장식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여기에다가 목공풀을 해줍니다. 일단은 이거 만드실 때는 꼭 출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얘가 마를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뒤는 안볼 거니까. 목공풀을 묻혀주고요. 얘네들은 최대한 멀리 요런 데다가 냅두시고, 튀김가루를 이렇게 근데 얘가 튀김가루가 너무 진한가 봐요.
아닌가? 대충 그래도 이렇게 튀김가루 표현제를 뿌려, 아, 이렇게 해주시고. 튀김가루는 생모래랑 비슷해요? 신중하게 발라주세요. 없는 부분 없이 발라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튀김가루 좀 묻혔긴 묻혔어요. 묻혔긴 묻혔거든요? 뭔가 중독되는 이 느낌은 뭐지? 됐다. 이제 다 됐네요. 여기는 부분 빼주고, 여기 뒤에 부분 있죠? 볶음풀 발라주세요. 와우. 이렇게만 하면은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진짜 이렇게 하면 끝은 아니고요. 더 폼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얘네를 일단은 치워줍시다. 일단은 소스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갈색 물감을 짜주도록 합시다. 엥?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듯해요. 초콜릿 같지는 않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소스처럼 아니다. 얘가 근데 얘가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얘 말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기다렸는데 좀 무척 너무 기다리는 게 조금 그래서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갈색 물감을, 볶음풀을 조색시켜 줍니다. 다시 갈색 물감을 다시 넣어요. 깜짝이야. 날라갔어. 제가 지금 뭐 먹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소스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할 거예요. 한쪽에다가 소스를 바르는데 소스는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장면을. 네. 뭐였더라? 여러분들, 여기 그릇 표면에 막 묻으면 안 되거든요. 오로 묻었어요. 묻지 않게 해야 되는데, 면봉으로 닦아주세요, 그냥. 원래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고요. 이렇게. 오 마이 갓. 모르고 옆에 묻어버렸네요. 근데 묻을 수도 있어요. 다시 면봉으로 닦아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묻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원래 이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어려워요. 이런데 묻기도 해요, 근데. 근데 진짜 제가 조금 봐도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밑에도 보이지 않게끔 해주세요. 아, 묻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씻으면 되니까, 이따가. 이렇게도 자, 일단은 샐러드 파우더 짜잔. 벌써 이만큼 썼어요. 이거 헷갈릴까봐 그냥 이름 써놓은 거고요. 저 맨날 헷갈려요. 얼음 변형제인지 뭔지. 그래서 견출제에다 그냥 막 그렇게 이름 써놓고 이렇게 하실 거면 출처를 밝히시고 하시는 게더 나을 듯 하고요. 묻었다. 이거는 휴지로 닦아줍니다. 휴지. 닦아주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튀김가루가 안 묻혀진 곳한 군데 여기다. 쓸면 돼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레진도 좋긴 좋은데 저는 레진을 잘안 사용해요. 그냥 아깝기는 안 하고 아깝지는 않고 일단 여러분들 만들어 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내긴 만들었어요. 진짜 좋아. 이게 있잖아요. 좋은데? 잠시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서 돈가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 만드실 분은, 만드셔서 영상 찍으면서 만드실 분은 꼭 출처를 밝히면서 영상을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유튜브도 안 보고 했거든요.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돈가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일단은 소스가 여기에 이쪽에 묻어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또 열심히 제가 만들었으니까 조금 괜찮네요.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서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출처 꼭 밝히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찍으면서 만드실 분은 꼭 출처 밝히시거나 또 작품 소개할 때도 출처 밝히시거나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밝히셔도 되는데 저는 영상 찍으면서 만들 분은 그냥 출처 밝히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